안녕하세요. 2019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민아 교수입니다. 저는 6강에서 10강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첫 생방송 진행을 맡아서 사실은 상당히 떨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주도 지나갔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으리라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하필 저희가 오늘은 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두 분, 최재천 교수님과 장대익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서 오늘은 더 떨립니다. 사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은 않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편안한 진행 그리고 잘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의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다양성을 이해하는 키워드, 성과 다윈과 왜 다양성인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재천 교수님 지난 10년은 특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수님께서는 통섭이라는 말을 국내에 퍼뜨리시고 다양한 저서를 통해 과학자의 글쓰기 전범을 보이셨고 또 멋진 강연으로 생명 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 결과 과학계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지난 10년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신가요? 얘기 들으니까 진짜 뭐 바빴네요. 그 오지랖과 뭐 통섭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워낙에 오지랖이 넓은 놈이기도 하고요. 경계를 낮추고 서로 넘나들자라는 의미의 통섭을 꺼내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데마다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양한 일을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 어떤 분은 제가 난생 처음 기관장을 해본 거거든요. 지난 한 3년여 동안에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신설기관 국립생태원의 원장으로 이제 행정 경험도 해봤어요. 그 뭐 참 잊지 못할 경험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뭐 장대익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제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도 자연과학은 자꾸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그 희생을 하는 건데요. 그 과학의 대중화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과학의 저질화로 되더라고요. 대중을 위해서 자꾸 쉽게 하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알맹이는 쏙 빼고 분위기만 막 이렇게 띄우세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장난을 조금 했는데요. 과학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저희들의 활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중의 과학화의 가장 큰 예가 카오스 강연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Why So Many? 성 노잘리아의 축복과 쥐라기 공원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최재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카오스에서 강연 시리즈가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아마 이 중에는 첫 번째 시리즈에도 오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저 모르거든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강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하라 그래서 아유 나 생명의 기원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랬더니 이번에 조금 봐주신답시고
지금 주신 게 그러면 일단 생명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종의 기원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하라 그런데 아유 그 얘기도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요. 그 저는 종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제 언어로 다시 이거를 통역을 다시 한다 그러면 저는 다양성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꼭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렇게 두루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열대 생물학이라는 걸 한 제가 아마 최초의 인물일 텐데요. 저는 열대를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씩 가면 몇 달씩 열대에서 지내면서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열대에 가 있으면 이 온대지방에 두고 온 모든 고민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온갖 동물들 뭐 수시로 만나니까요. 저는 사실 국내에 있을 때 산에 안 갑니다. 억지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고요. 안 갑니다. 왜? 재미가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산에는 동물이 안 보여서요. 그나마고 몇 마리 있는 것도 참 올문 와가지고 다 잡아내고 이러시는데 열대의 정글에 가면요. 정말 발걸음을 떼놓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마뱀 지나가고 뭐 저 개미 할기 나타나고 뭐 막 하니까 나비 날아다니고 정말 재밌어요. 제가 어느 글에는 장난감 가게에 풀어놓은 아이와 같다 저를 그렇게 표현도 한번 해봤는데요. 열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길을 잃습니다. 저 한번 파나마 정글에서 길을 잃어서 그 숲속에서 밤을 샌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길을 찾는데 한 30분 만에 길을 찾았어요. 근데 어제는 4시간을 헤맸는데 그 길이 왜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길에서 제가 한 4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잠을 잤더라고요. 참 저 비도 밤중에 한 3번쯤 쫙 쏟아져가지고 자다 말고 그냥 졸락 젖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하여간 제가 언젠가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뭐 사방을 저 분간하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저 이런 건물이 숲속에 턱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음침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뜻밖의 최첨단 시설이 그 안에 쫙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DNA 헤드쿼터였어요. 지구에서 DNA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저 뭐 모니터들이 쫙 있는데 그 모니터들마다 다 레이블이 다 돼 있어요. 비둘기, 뭐 까치, 은행나무, 북극곰. 이게 뭐냐면 그 앞에 담당자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DNA 사업을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보고 있는데 웬걸 한쪽에서 왁자지껄 뭐 시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북극곰 담당자가 인간 담당자한테 그냥 막 그냥 뭐 화를 뭐 벌컥벌컥 내더라고요. 네 사업이나 잘해. 왜 우리 쪽까지 난리를 쳐갖고 그 기후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얼음이 다 녹아갖고 지금 내 북극곰들 다 죽고 있어. 네 거나 잘하지 왜 남의 것까지 망치고 그래. 뭐 소리가 막 이제 그런 게 한번 나니까 여기저기서 성토가 막 벌어지더라고요. 제일 공격받는 자가 호모사피엔스 담당자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야 저런구나. 그러고 있는데 소장님이 저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가서 소장님 이거 교통정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끄러운데. 그걸 제가 왜 합니까? 아니 소장님이 하시지 누가 하시겠어요? 아니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아니 전 뭐 저놈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결과물만 보면 됩니다. 누가 잘하든 누가 힘들어하든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DNA 복제만 잘 되면, 복제량만 늘면 전 뭐 지네끼리 싸우거나 말거나 그것까지 제가 뭘 신경을 씁니까? 그냥 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거구나. 인간이 잘 되기를 이 헤드쿼터에서는 꼭 기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인간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77억 명이나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처음에 인간이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처음 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구 전역에 인간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곳이든 아무리 더운 곳이든 다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순간에 인간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리가 몽땅 다 사라진다 그래도 전향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겠구나. 바이러스가 복제만 잘해주면 전향반은 아이고 뭐 인간 그것들 가는 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생명이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인한 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북극곰이 말도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뭐 물개 한 마리 잡아갖고 올라오면 그 주변에 빙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뜯어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물에서 사냥해갖고 올라오면 얼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녹아서 두리번거리다 보면 저만큼 떠내려간 빙하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헤엄쳐서 가다가 익사하는 거죠. 예, 북극곰 포유동물입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라 헤엄을 잘 치는 젖먹이 동물이잖아요. 그게 빠져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바다로 안 나가고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그 담당자들끼리 싸우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성인의 이름을 하나 붙여놨잖아요. 성 로잘리아라는 분을 제가 이제 내놨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슬람 쪽 문화 저 전문가시던데 그 바로 성 로잘리아를 모시고 있는 시슬리 섬의 팔레르모 성당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성당이 다양성의 표본과 같은 성당이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다양성 강의를 하려고 지금 그 성당의 성인의 이름을 제가 제목에다 넣어놨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읽어봤더니 그 성당에는 들어가면 그 안에 기둥에 코란이 적혀 있답니다. 이게 가톨릭 성당인데 그리고 건축 양식도 다양한 양식이 다 들어있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를 스쳐간 그 민족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부수지 않고 거기다가 또 덧이어서 짓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포용의 그런 결과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 한 성당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신기했느냐 하면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 생태학이라는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에벌린 허친슨이라고 오랫동안 미국의 예일대학의 교수로 지내신 분인데요. 이분이 생물 다양성 관련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성 로잘리아로 귀환 뭐 이런 제목입니다. A Homage to Saint Rosalia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바로 그 팔레르모 성당에 어느 날 구경을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연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연못에서 이분이 원래 수소곤충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못에서 그 영어로는 백스위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 표면에 뒤집고 이렇게 막 헤엄치는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그 딱정벌레를 이렇게 거기서 채집을 했는데 보니까 한 종이 아니라 두 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십니다. 어떻게 요 작은 연못에 두 종의 똑같은 일을 하는 딱정벌레가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모여서 사는구나.
훗날 이분이 어떤 개념을 개발하시냐 하면 저희 생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니치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NICHE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그 니치가 뭐냐 하면 그 서양식 건물에 가보면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벽에 이렇게 움푹 패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꽃병을 놓기도 하고 저 동상이 거기 이렇게 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니치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왜 그 말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냐 하면 자연계에는 우리가 그냥 보면 연못, 강 이렇게 그냥 보겠지만 그 연못이나 강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태적 지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태적 공간들이 다 따로 있어서 그런 3차원적인 공간들을 시공간입니다. 거의 어떤 놈들은 아침에 주로 출몰해서 거기서 놀다가 사라지면 점심때 와서 거기서 또 놀다 가는 놈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양한 시공간들을 점유하고 사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양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허친슨 박사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 성 로살리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객담이지만 그래도 뭐 그냥 그 딱딱한 과학 얘기만 들으시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 허친슨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한 번에 미국의 과학 저널 저 해양학과 뭐 육수학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과학 저널에 이분의 가계도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근데 집안이 아니고요. 제자 가계도입니다. 이분이 가운데 나무고요. 이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쫙 해놨는데 세계 생태학계의 유명한 분은 여기에 이름이 다 올라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뭐 유명하지 않아서 당시 여기에 올라갈 나이도 안 됐지만 제 스승님도 저 어느 한 가지에 있으십니다. 이쪽 제일 끝에 위쪽에 가지에 여기에 있으신데요. 제가 그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려주시면 지금 그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곁가지에 이렇게 그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 대단한 석학이십니다. 그 거의 이분의 제자들이 학문을 다 이루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그 이제 그 논문에서 출발해 보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 종 안에도 무지무지 다양한 그 품종들이 있습니다. 변종 뭐 혹은 품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 딱정벌레 중에서도 우리가 무당벌레라고 부르는 종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종인데 영어로는 할로퀸 무당벌레라고 하는데 거기에 언뜻 이 저 딱정벌레를 전공하지 않는 분이 보면 도저히 같은 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이렇게 생긴 놈이랑 이렇게 생긴 놈이랑 같은 종이라니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종내의 변이들입니다. 한 종내에도 어마어마한 변이들이 있고요. 무지무지 다양한 존재들이 한 종내에도 있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주변을 지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전 여기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다 달리 생기셨어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 이게 자연이거든요. 다양성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그 역할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 쉽게는 그 몸집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에 여러분이 뭐 쥐라기 공원 영화도 보고 뭐 이랬으면 공룡에 대한 그 생각이 많으실 텐데 공룡까지 다 포함해서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들 중에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큰 동물이 지금도 지구에 살고 있는 저 동물입니다. 이 수염고래, 흰수염고래. 이렇게 큰 동물로부터 또는 이렇게 작은 것들까지 무자비하게 이게 손가락이잖아요. 여기 영장류예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영장류인데 저렇게 작은 예. 저 원숭이도 있고요. 예,
저렇게 작은 박쥐도 지구상엔 살고 있고요. 예, 손톱 위에도 올라가는 저렇게 작은 개구리도 이 지구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만 봐도 지구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틈새를 메우면서 관계 맺음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게 제일 작은 건 아니고요. 저거 그래도 개구리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아프리카에서 시작돼가지고 많은 목숨을 앗아간 에볼라라는 질병이 있었죠. 지금도 종종 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 저것도 논쟁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복제를 완수할 수가 없어서 과연 그거를 생물이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물학계 내에서도 투닥거리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남기는 관점에서 생물로 붙이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생명계에는 크기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던지셔야 됩니다. 이 무렵에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되나 자연은 그냥 뭐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참 세상 편할 것 같은데 골치 아픈 일도 없고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다양해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다 그러면 그 다양성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많이 하시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뭐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수시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질문을 직격탄을 받으시면 다양성이 왜 중요한데요? 왜 다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뭐 다양하면 좋잖아요. 뭐 이런 식의 그 설명도 아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부터 좀 시작해서 그래서 어쩌면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탄생하지 않았겠느냐 한번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첫 도입부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한 저 변신에 의하면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잖아요. 예, 제 강의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시 졸았는데 깨났더니 애벌레가 됐더라 이겁니다. 졸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다 이 애벌레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 이파리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식물을 보면 좀 맛을 봤는데 아 영 아니에요. 똘뽀 막 이래서 그러면 아, 좀 맛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나는 기어코 똑같은 저 이파리를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쟤는 길을 떠나야 되죠. 한 7m쯤 가서 또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자연계라는 곳은 다양한 곳이라서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7m쯤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우리야 뭐 7m 이거 뭐 그냥 뭐 가면 되지만 저 작은 곤충에게는 7m가 구만리 같은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찾아야 되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제가 다 뜯어먹었던 그 식물이 또 생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다양성만 있어도 다양성만 존재하면 보다 많은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성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차원에서부터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전 많이 드나들었는데요. 거기 열대 정글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바나나 플랜테이션에 바나나 농장에 한번 가봤어요.
아 이게 뭐 농장인지 공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꼭 바나나 만들어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그 뒷산에 제가 다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야 이게 뭐 바나나가 눈이 모자라게 심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바나나 이파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지금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저 언덕에서 여기를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미치겠네. 난 도대체 이 인간이란 놈들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아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놈들이 있어. 그래갖고 내려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넘어져도 먹을 게 있고 뒹굴어도 먹을 게 있고 이건 뭐 이건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조금 있는데 몸이 축축해져요. 농부가 와서 살충제를 뿌립니다. 아 이건 예의가 아니시죠. 초대하시고 내가 언제 널 초대했냐 임마. 그랬더니 아니 이게 초대가 아니면 세상에 아, 뭐가 초대입니까. 내 친구들 지금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마 버나마나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서 자라던 곳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이 밀어내고 우리는 한 종류로만 심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침 그 식물을 좋아하는 곤충들에게는 이게 파티잖아요. 그 뭐 마구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농사가 안 되니까 우린 뿌려야죠. 뿌렸어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하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또 버글거려요. 아, 이 자식들이 또 어디서 왔어? 뿌려요. 이번엔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는 놈의 자손들이 돌아왔거든요. 그 안 죽죠. 태생적으로 그 우리가 개발한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놈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험실로 다시 돌아가서 더 독하게 만들어서 뿌립니다. 아, 잘 죽네. 근데 뭐 그것도 2, 3년 지나면 또 돌아와요. 아, 이게 얘라 수은 좀 집어넣어. 캐드뮴도 좀 집어넣어. 이래갖고 우린 하여간 온갖 나쁜 걸 다 집어넣고 쓰다가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변 강에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이 질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라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제일 아래 하루살이들은 극미량을 섭취하니까 뭐 별 지장을 안 받고 살아요. 근데 그걸 한 100마리 잡아먹은 예, 송사리는 뒤집히는 겁니다. 그런 거 한 서너 마리 먹은 잉어는 죽는 겁니다. 그거 한 두 마리 먹은 새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잘못 먹은 우리 인간도 병원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구도로 자연 생태계는 되먹어버렸어요. 제가 설마 지금 여기 서서 농사를 포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농업이 없어지면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농경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사이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점 저 독한 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이클에 그냥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연의 생물 다양성을 평생 연구하면서 살았는데요. 인간 사회의 다양성을 어느 날 정말 너무나 멋진 다양성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국립생태원 원장할 때 어쩌다가 UN 기구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데 의장으로 이렇게 추대가 돼갖고 2년 동안 뭐 그거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몬트리올에 본부가 있는데 가서 뭐 회의도 주재하고 뭐 180개국에서 온 사람들 쫙 대표들 앉아 있는데 포디움에 앉아서 뭐 다음 마이크는 누구다 뭐 나이지리아 너 얘기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아 진짜 재미없던데 그걸 한번 하러 갔는데 내일 할 생각을 하니까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서 불을 껐는데 잠이 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TV를 켰는데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트리도 총리가 내각을 임명하고 그 임명장을 주는 그 행사를 그냥 생방송으로 하더라고요. 한 4시간 넘도록 하더라고요. 이런 게 공영방송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실 KBS PD한테 얼마 전에 우연히 저 통화가 돼서 저한테 뭐 부탁하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부탁은 안 들어주고 또 제가 도리어 부탁을 하나 해봤어요. KBS가 공영방송인데 사장님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뭔데요? 아니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끌어갔다 온 소방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한 3시간 동안 그 소방관 한 분 한 분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름도 불러드리고 그런 거 좀 해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에이 그거 뭐 얘기해봐야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나도 시청료 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를 KBS가 해야 그래야 이게 공영방송이죠. 진짜 밤새도록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발을 정자를 쓰느라고 남자 여자 이렇게 놓고 그 밑에다 발을 정자를 왜 제가 한국서 신문 보고 갔는데요. 트리도 총리가 여성 장관을 50%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 진짜 하나 보자. 그래갖고 남자 하나 하면 이쪽에 발을 정자 찍고 이걸 그럼 잠이 올 리가 없죠. 진짜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50%입니다. 여성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뒤집어 쓰신 분 두 분 계시죠? 지금 세계는 저런 분들 때문에 세계가 망한다고 뭐 미국이 중심이 돼갖고 전 난리입니다. 가서 두들겨 부수고 그거 아니거든요. 저분들도 다 평화로운 분들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트리도 총리님은 이런 분을 아예 장관으로 모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의 제일 이쪽 보실래요? 휠체어 타셨어요. 뭐 장애인들에게 뭐 잘해주자 어쩌자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트리도 총리님은 장애인 장관까지 모셨어요. 제가 남자친구 좀 워낙 눈물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야 이건 병이다 제가 싶었는데 그 남의 나라 호텔에 앉아갖고 혼자 앉아갖고 TV 보면서 출출 울고 앉아 제가 그동안 봐왔던 자연의 다양성보다 몇백 배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제가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 근데 그 다음날 회의를 주재하는데 퀘벡주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하러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멋을 부려본답시고 제가 총리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국격이 최고로 오른 멋있는 나라 캐나다의 환경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축사는 안 하고 한 3분을 트리도 총리 자랑하느라고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총리님 혹시 만나게 되면 제가 조의를 표한다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내각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이게 뭐 다 생각이 다르고 다들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국정운영을 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착 알아서 기는 장관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그게 보통인데 지금 캐나다 너무너무 멋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난민들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경제도 피어나고 야 그걸 보면서 다양성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양성은 아 다양하면 좋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요. 다양해야 발전합니다. 다양해야 건강하고요. 근데 문제는 어딨냐? 다양하면 골치 아픕니다. 균질의 사회가 편합니다. 하지만 균질의 사회는 발전이 더딥니다. 다양해야 거기서 시끄럽고 부대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꽃이 튀어서 그게 잘못해갖고 대형 화재가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대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다양성은 이런 겁니다. 생명은 최초에 발가벗고도 자기 복제를 할 줄 아는 RNA, 뭐 DNA, 요즘은 RNA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만 그런 화학물질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걸 자꾸 복제해내는 능력을 가진 화학물질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발가벗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세포막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를 감싸고, 그런 세포가 많이 여러 개가 뭉쳐갖고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이제 오늘 대담을 할 장대기 교수님은 다윈의 종의 기원 저 번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종의 기원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번역된 종의 기원이 대한민국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저 중간에 있는 문장입니다. 저 수능 영어반이라고 잠깐 생각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윈은요, 무지무지 화려한 문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From so simple a beginning. 이게 a simple beginning도 아니고요. 어순 뭐 싹 바꿔보고요. 거기다가 beginning이 simple만 beginning을 꾸미는 게 아니고요. 뒤에 beginning은 근데 endless forms는 또 endless가 forms를 꾸미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뒤에 또 형용사 또 따라와요. Most beautiful and most wonderful have been and are being evolved. 저렇게 기가 막힌 저 다양한 형태들이 진화해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하여간 문장을 쓰셔도 이렇게 화려하게 쓰시는 이제 분이셨어요. 예,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걸 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다윈 선생님이 뭐 애쓸 거 없다고 저보고 그러시네요. 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에이, 네가 뭐 애써봐야. 그 한국은 다윈 후진국이라서 네가 애써봐야 별 소용없을 거야. 다윈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다윈은 별로 중요한 존재 같지가 않아서요. 장대기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다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요. 다윈은 1831년에 저 비글호라는 세계 탐험선에 종의 그 당시 용어로는 이제 Naturalist라 그러는데 우리가 박물학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엔 자연학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격으로 올라탑니다. 3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5년이나 걸려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다윈은 신기하게 돌아오자마자 뭐 다른 거 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돌아오자마자 이상하게 가축 연구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도 비둘기 품종 개량하는 그게 널브러져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십니다. 왜 그런가? 세계를 일주하면서 너무너무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그 저 사고 방식으로는 하느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빚어서 만들어주셨다인 건데 과학자인 다윈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윈도 그런 집안에서 컸고 그래서 그거를 전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과학적인 마인드로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른바 육종학을 하시는 분들은 무지무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저희 집에는 저 일명 소시지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한때 10마리가 뛰어다녔는데 그 세상에 개가 그렇게 이상한 개가 어디 있습니까? 허리는 이렇게 길고 다리는 짧아갖고 근데 걔네를 지금 한 10년 넘어 기르다 보니까 전 요즘 다리 긴 개를 보면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아, 쟤는 왜 무게중심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이제 제 눈에는 닥스훈트가 정상적인 개로 보이고 뭐 이런데 그 닥스훈트도 이 무렵에 만들어진 개고요. 그 우리 인간이 자연의 생물들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아니 하루에 번식을 한 번씩 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닭이 그런 새잖아요.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는 세상에 그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새끼를 낳지도 않았는데 줄을 젖을 줄줄 흘리는 저런 젖소가 세상에 어디 저런 포유동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저렇게 계속 개량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짓는 농사 다 그런 거잖아요. 계속 품종 개량을 하면서 합니다. 다윈이 여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아, 다양한 거를 우리 인간이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이 자연에도 저절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윈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첫 책이 종의 기원입니다. 뭐 제가 오늘 시간만 풍부하면 뭐 이런 얘기를 종의 기원이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훗날 다른 날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종의 제가 닥스훈트를 얘기를 너무 일찍 했네요. 종의 기원의 그 저 목차를 쭉 보시면요. 그 대단히 저 요즘 기분으로 보면 너무 신기해요. 다짜고짜 가축들에 있어서의 어떤 변이들 이런 거를 써요. 제가 얼마 전에 장대기 교수님한테 이게 배운 건데요. 나는 저게 늘 의심스러웠어요. 무슨 책을 쓰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재미없는 걸 써가지고 저게 무슨 책이 팔리나. 근데 장대기 교수님 얘기가 그 당시에 저 영국 사람들은 그놈의 품종개량, 육종학에 꽂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책 팔아먹으려고 첫 챕터를 일부러 저걸로 쓴 면도 있어요. 물론 뭐 순서를 보면 다 그럴 만한 순서이긴 하지만 영국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런 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부터 설명하고 자연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생존 투쟁을 하다가 그랬어요. 그런 메커니즘을 나는 자연 선택이라고 불러요. 뭐 이러고 쭉 설명을 해나가신 겁니다. 저는 다윈 연구를 평생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윈은 좀 저 아인슈타인과는 좀 결이 다른 형태의 천재입니다. 이렇게 순발력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래 깊이 생각하고 그걸 종합하고 이런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저런 개들, 그레이하운드 같은 저런 개들, 저게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품종 개량을 했으면 저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지고 저렇게 빨리 달리는 개가 만들어졌겠어요? 늑대로부터 개가 왔다는데 아마 늑대는 속력이 뭐 저 정도는 절대로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자연계에 쟤보다 더 빠른 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꼭 개입해서 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에는 이런 일이 저절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윈은 저 우리가 하는 짓을 인위 선택 또는 인공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artificial selection, 우리가 일부러 했다라는 거고요. natural selection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근데 이 natural selection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선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natural,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natural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앞으로 오해가 좀 덜 하실 겁니다. 그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제가 저 여러분을 갑자기 되게 쓰라린 옛날 기억을 하게 해서 죄송한데 옛날 저 입시할 때 이런 문제 많이 푸셨잖아요. 주머니 안에 흰 공이 다섯 개 있고 검은 공이 네 개 있는데 무작위로 세 개를 뽑았을 때 두 개가 흰 공이고 뭐지? 그 문제 많이 틀리셨죠? 제가 쉽게 내드릴게요. 주머니 안에 흰 공만 아홉 개 있는데 세 개를 뽑을 때 다 흰 공일 확률은? 뭐 이런 거 나오면 수학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데 자연계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다 똑같은데 그거 아무리 선택해본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이런 변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배우신 분이면 이게 영어로는 뮤테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어떤 분이 참 번역을 잘하셨어요. 돌연변이 이러고 나니까 이게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돌연변이라는 표현 참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 돌연변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물학 거의 빵점 맞은 양반도 돌연변이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기억하면 다행인데요. 이게 진화생물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다윈 지능이란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이 문제를 그냥 책간에는 열심히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봤어요. 돌연변이라는 건 잘 저 문제 없이 잘 일어나야 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이런 메커니즘, 엔지니어링 메커니즘 중에 가장 정밀한 메커니즘이 생명체의 세포 분열하는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태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기가 막힌 기계입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가끔 실수하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잘 나가던 공정이 조금 틀렸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대부분 나쁜 거예요. 저도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서 지금 흰머리가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쁜 건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요행 그 생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화가 된다 이건데 아니 진화가 그것만 거기다만 목을 매고 기다렸으면 과연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주는 관점에서는 돌연변이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돌연변이만 진화를 일으키는 그 재료로 사용되는 건 절대로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연계에는 저희가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건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별로 상관없이 자연 선택에 영향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생기는 일도 많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만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누가 밟았는데 그냥 저 초록색 저 딱정벌레를 더 많이 밟아가지고 다음 세대에는 저 누런 딱정벌레가 더 많이 번식을 하고 그래서 걔네가 일어났다. 이건 그냥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우연한 일도 참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인 그냥 그 일종의 에러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게 돌연변이보다 때로는 영향력이 훨씬 강하고요. 더 또 대단한 거는 워낙이 진화라는 건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어쩌다가 일군의 생명체들이 어디에 고립되면 자기네들끼리만 번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고립될 때 묘하게 고놈들끼리만 고립이 되면 빨간 놈들만 어떻게다가 그 살아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선 계속 그런 류의 생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섬생물지리학이라고도 부르고요. 창시자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구의 생명의 역사에서 벌어졌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이 우리는 원래 갖고 있지 않던 유전자를 잔뜩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유전자 군에 갑자기 많은 새로운 유전자들이 쏙 들어온 거예요. 만일 그거를 돌연변이만 기다리고 저런 변이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그냥 흘러들어오는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많은 일들이 생명의 역사에서 무수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이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윈은 개인적으로 그 종의 기원을 쓰면서 두 가지 큰 고민을 했다고 저희들이 뭐
나는 이게 두 개가 큰 고민이다라고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닌데 뭐 가끔 이게 이런 게 잘못되면 내 이론이 망가질 거다 뭐 이런 실토를 하시는 거 보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일개미나 일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는 아 이런 끔찍한 자기 희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끝내 그거에 대해서는 다윈이 정확한 답을 좀 못 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근처까지는 가시는데 조금 부족하신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섹슈얼 셀렉션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시지만 암수가 왜 이렇게 다른가. 장기는 날 잡아 잡수할 정도로 화려하게 돌아다니고 잡혀먹히는데 까투리는 저 보호색을 띠고 숨어있고 같은 종인데 왜 이러나. 근데 그거는 종의 기원에서부터 저 슬슬 생각을 다듬어 가시더니 한 12년 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성선택론에 대한 아주 확실한 설명을 하면서 화려하게 그 설명은 이제 하십니다. 제가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장대익 선생님 얘기를 강의에 이렇게 많이 하나요? 장대익 선생님이 한때 가서 저 연구하던 런던 스쿨 오브 에커 런던 정경대라 그러나요? 거기에 교수님인데 헬레나 크로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이 세상에서 책 제목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입니다. 다윈의 두 고민을 그냥 개미와 공작 그게 그 두 개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딱 저렇게 제가 저분 2009년에 만나서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셨어요? 그랬더니 아, 제목 기가 막힌 건 인정하는데 아씨 내가 지은 게 아니라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어? 그럼 누가 지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지어줬대요. 근데 오빠가 뇌수술하러 들어가면서 너 그 책 제목 지었냐? 그러더래요. 아니 오빠 아직 못 지었어? 그랬더니 어 알았어. 근데 뇌수술 끝나고 마취 깨나자마자 야 개미와 공작 어떠냐? 그러더래요. 수술 받으면서 생각하신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12년 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서 성에 대한 설명을 다윈이 아주 조목조목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그 미국에 가서 학위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려고 제가 테마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쓰고 보니까 한 60%는 성선택에 관한 걸 쓰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그냥 하다가 보니까 저는 성선택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우리 같은 동물들에게는 번식이라는 게 그렇게 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어쩌다 결혼하고요. 어쩌다가 누구랑 아이 낳고 다 그러고 삽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쩌다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신중한 선택 과정을 거치잖아요. 정말 이 남자가 맞는 남자냐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 일리가 절대 없는 거죠. 랜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아주 독특한 그런 유전자 조합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생겨나는데 제가 또 청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하웅 교수님이 저기 앉아계신데 저분이 물리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저분은 좋아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우리 생물학자들을 너무 윽박질렀어요. 야 니네 뭐 원리 있어 니네 동네에? 뭐 이렇게 윽박지르질 않나? 아니면 야 니네 뭐 아인슈타인 있어? 물리학자들은 다 천재인데 생물학자들은 별로 천재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인데 저희가 다윈을 내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다윈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 성적표 때 와라 이러면 이게 또 들통나고 저희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세우는 분이 이분이에요. JBS 홀데인이라는 분인데 저분은 런던 대학 그 교수를 하던 시절에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후에 펍에 선술집에 모여서 쉐리 뭐 이런 거 마시면서 이렇게
저 잡담하는 걸 아주 좋아하잖아요. 오전엔 또 티타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 선술집에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아서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답을 하셨다는 게 구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계에 무슨 구전 문화가 있나 싶겠지만 근데 지금 그걸 구전하시던 분들이 대충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들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떤 마을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 당신은 유전학자인데 조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는 게 저거예요. 아, 하느님은 딱정벌레를 병적으로 좋아하셨나 봐요. 구전하는 양반의 말을 빌리면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노라라고 또 와서 며칠 후에 선술집에 와서 전달하는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빚으시잖아요. 진흙으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고 하는데 어느 날 딱정벌레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너무 많이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그런 답을 한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머리가 아니냐.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린 이분을 내세우는데요. 그렇죠. 요거 어느 양반이 한 어느 저 박물관에 이렇게 그냥 한 통에 들어있는 딱정벌레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도대체 왜 저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한 대여섯 개 딱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연입니다. 하여간 무지무지 많이 만들어내는 무지무지 다양하게 계속 변화하는 게 자연계입니다. 아마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우리 정부는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정부인데요. 저는 아주 소름 돋게 싫어해서 제가 신문에 글을 참 여러 번 썼는데 선택과 집중하다 보면 잡초는 다 죽을 거고 때로는 잡초가 효자가 되는 수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중에 한 10%만이라도 우리 같은 잡초들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글을 제가 많이 썼는데 선택과 집중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탑다운 형식으로 하게 되면 자칫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계는 그렇게 진행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연계는 바텀업 형식으로 모두가 다 일종의 각자 도생을 하면서 무지무지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예전에 우리만 혼자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또 필리핀 어느 동굴에서 또 새로운 인간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데 뭐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고요. 손으로 뭐 도구를 만들었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고 제대로 일어섰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뭐 호모 에르가토스 뭐 많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옛날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자식도 같이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 모든 다른 호모 종들을 다 밀어내고 지금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아가지고는 드디어 자기 이름을 현명한 인간이다. 사피엔스가 현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세계인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진화라는 게 워낙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거라서 예, 이스라엘의 저 도마뱀들은 이스라엘 도마뱀들끼리 짝짓기 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나비는 인도네시아 나비들끼리 짝짓기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도 핀란드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들끼리 결혼했잖아요. 저는 저 어렸을 때 미스 유니버스 보면서 핀란드 여성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루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마구 돌아다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인종이 다 피를 섞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유전자 군의 다양성이 지금 상당히 증가했어요. 다양성이 증가하면 건강해집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전 세계로 보면 국지적으로 있던 다양성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 섞이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인종으로 지금 자꾸 막 섞여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기가 막힌 대체 유전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만 갈아 끼면 IQ도 20이나 늘고 10년 더 살고 몸매도 기가 막혀지고 뭐 다 이런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가방 하나 멋있는 거 들으면 전부가 그 가방을 다 따라 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 유전자로 다 갈아 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유전자를 공략하는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 저희는 사실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복제 인간이거든요. 한꺼번에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예, 저 페이스북에 저 친구도 저 중국 여성, 중국계 여성이랑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았고요. 이런 우리가 꼭 기획해서 한 건 아닌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유전 실험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신기하냐 하면요. 전 세계의 어떤 생물도 그 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번식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동네에서 그냥 우리 인간도 나중에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해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저 몇 킬로미터 그 안에서 저 태어난 사람하고 대충 결혼을 하더라는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의 예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강에 사는 모든 뱀장어들은 태평양 어딘가에 전부 모입니다. 대서양 연안에 사는 저 뱀장어들은 대서양 어딘가에 번식기에 모입니다. 거기서는 거대한 섹슈얼 오르지가 벌어집니다. 암컷들이 알을 쫙 낳으면 수컷들이 그 위로 정액을 확 뿌려대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정자와 난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섞이면서 어떤 정자가 어떤 난자를 이제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무작위적인 거의 랜덤에 가까운 어떤 그런 번식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하나 저희 생물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외에 가까운 일이고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가끔 요즘 우리가 뱀장어가 되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저 저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류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농촌 총각들께서 그냥 뭐 엄청나게 모셔오니까 어느 날 우리 정부는 우리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러고 이제 마치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은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다양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일인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여러분이 저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옛날 같이 뭐 초음파 사진 보여주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마 DNA 염기 서열을 쭉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면서 아이고 뭐 건강한 따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다 좋습니다. 보기에.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 뭐 지금 딱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뭐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40대 후반에 파킨슨 병
이 나타날 확률이 0.02% 정도 있습니다. 0.02%는 만분의 2잖아요. 안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 0.02요? 에이 그건 거의 안 벌어지네. 에이, 됐어요. 이럴 부모는 없거든요.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 저희 병원에 그 저 맞춤 유전자가 있긴 한데 좀 비쌉니다. 하나 갈아 끼는데 4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은행 빚을 내서 갈아 끼웁니다. 4천만 원? 아유 너무 비싸요. 에이 우리 딸은 그때 가서 죽거나 말거나 놔두죠. 뭐 그럴 부모 없거든요. 은행 빚 내거나 달러변을 내거나 뭘 집을 팔거나 해서 또 고쳐줍니다. 이래서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은 혹시 안 생길까? 뭐 제가 그냥 너무 걱정스럽게 하는 얘기죠. 중국에서 얼마 전에 유전자 조작을 통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크리스퍼 이 테크닉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정교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벌어질까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주라기 공원에서 여러분이 저 이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그 알을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걱정 없다 하고 얘기하죠. 절대로 그 번식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학자 아이고 그 사진은 제가 안 넣었네요. 저 수학자로 나오는 이안 말콤이라는 수학자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유전자 조작을 했노라 그렇게 저 의사가 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 말콤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은 그렇게 붙들어 맬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은 길을 찾는다. 근데 장면이 바뀌고 보니까 번식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는 제가 걱정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그래도 아마 생명은 또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물학자들은 이상한 내기를 잘합니다. 그 내기의 결과도 모를 거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지구에 태어난 지가 25만 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5만 년을 더 살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내기의 결과도 알지 못하는데 저는 못 산다에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25만 년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갈 길을 재촉하는 머리 좋은 줄 착각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 늦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원래는 이 저 지구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긴 흐름으로 얘기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요 짧은 기간을 우리끼리 인류세라고 부르기로 거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재작년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유발 하라리가 왔을 때 제가 어쩌다가 대담을 하게 됐는데 유발 하라리가 가장 자극적인 대담이었다 이러고 떠났다는데 왜 그랬냐 하면 저 양반이 저 책에서 우리 인류가 조만간 한 몇백 년 안에 멸종할지도 모른다라고 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든 가보면 다 흥분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랑 첫마디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몇백 년 걸리겠나 나는 이번 세기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랬다가 전 양반이 저한테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래갖고 졸지에 전 양반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러다가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는데 예 그런 일도 생길 것 같고요. 이 책도 참 재밌는 책입니다. 앨런 와이즈맨이 친 책인데 우리 인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별일 없더라고요. 아주 오히려 행복한 지구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5번의 대절멸 사건을 겪었습니다.
지금 제6의 대절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다섯 번의 절멸 사건은 전부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는데 딱 한 종 호모사피엔스의 장난질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면 가장 최대 규모일 거라는 게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유엔은 해마다 어느 해를 무슨 해라고 정해서 하는데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라고 정하고 일해봤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서 10년을 아예 생물다양성의 10년이라고 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2019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또 무슨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요즘 생물다양성의 100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에는 단어가 아예 있거든요. 우리는 1년, 10년, 100년 하는데 영어에는 10년을 데케이드라고 부르고 100년은 센테니얼이라고 부르니까 단어도 있는데 못할 거 없잖아. 그리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생태학 대회를 할 때 제가 이분을 록펠러 대학에 있는 저 석학인데 이분을 모셨는데 어느 일간지와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가 그래서 생태학이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겁니까?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하니까 잠시 생각을 하더니 생물학 혼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생물학을 저 생태학을 빼놓고는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아주 명답을 내주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tur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종종 합니다.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이 있었다. cultural turn 뭐 문화적 전환이다. 근데 저는 뭐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지난 세기 말에 저는 국제학회에 가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turn은 생태적 전환이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자화자찬격의 이름 집어던지고 다른 생물과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공생인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양성을 유지하지 않는 한 아마도 제 생각에 가장 먼저 갈 그룹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 옆에는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을 들려주신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은 저희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청중 여러분들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사실 두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사실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다양성이 주제니까 다양성 면에서 저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원래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와서 과학철학이라는 분야를 하다가 생물철학이라는 분야를 하게 됐어요. 그때 최 교수님을 만나서 진화론을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가 또 영장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학위를 하고 나서는 또 인지과학이라는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다양성 면에서는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왜 이런 다양한 전공을 하게 됐는지를 그 욕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최재천 교수님께도 교수님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저는 저 장대익 교수님만큼 다양한 분야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 미국에 가서 생태학, 진화생물학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저는 다양한 동물을 연구했습니다. 원래는 저 민벌레, 개미 이런 곤충을 연구했는데 예전에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으로 부임을 했는데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개미를 하겠다든가 민벌레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전부 기린을 하겠다, 뭐 돌고래를 하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제 거를 고집하다가는 이 나라의 학문 제 분야를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는 기특하게 제 학문을 버리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최대한 같이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실에서 연구한 동물이 열몇 가지가 됩니다. 완전히 동물원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예 그냥 자연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네. 네, 정말 소개도 너무 재밌게 해주십니다. 두 분은 모두 과학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지필가로 알려지신 분들인데요. 두 분은 저서가 아주 많으시지요. 좀 교수님들 직접 좀 약간 쑥스러운 면도 있으시겠지만 교수님들의 대표작을 꼽으신다면 어떤 책을 선정해 주실까요? 먼저 장대익 교수님 먼저. 이게 정말 곤란한 질문이시죠. 근데 그 아까 제가 강의 때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민망했는데요. 저는 다윈 생물철학이라는 분야 중에서 이제 진화의 철학적인 쟁점들도 연구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회성의 인간 사회성의 진화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다윈 3부작이라고 하는 다윈의 식탁 서재 정원이라는 책을 써서 현대 진화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했고요. 최근에는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을 써서 사회성이 어떻게 진화해서 그것이 결과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네. 네, 최지천 네. 교수님은 어떤지. 그 작년인가 언제 어느 신문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와가지고는 그 또 지나친 친절을 베푸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제 책을 전부 이렇게. 제목을 다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쓴 거, 번역한 거, 뭐 저 편집한 거, 뭐 별의별 거를 다 모아 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다 모으니까 100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끼어들어서 뭐 한 거 뭐 별을 그러니까 좀 오지랖 넓게 너무 많이 이거 했는데요. 그래도 제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은 제가 그래도 우리말로 최초로 쓴 개미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그래서 참 그 어쩔 수 없이 그 참 사랑스러운 책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열대를 많이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그 열대 돌아다닌 그 경험을 한번 글로 써봐라 그래서 문예지 현대문학에서 저한테 1년을 연재를 하라 그랬는데 너무 쫄아가지고요. 그 문인들이 읽는 잡지잖아요. 이게 신문에 글 쓰는 게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읽는데 신문 글 쓸 땐 겁이 안 났는데 글쟁이들이 읽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써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 책 중에서 보면 제가 제일 잘 쓴 책 같은데 제일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약간 맞습니다. 기억에 남다. 네, 최재천 교수님 지난번 저희 재단에서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 질문을 뽑아서 랜덤으로 답하도록 부탁을 드렸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뽑으신 질문이 성대묘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놀랍게도 묽게 흉내를 내주셔서 저희 재단 직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게 하셨다는 말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묽게 성대묘사라니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석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잠시 묽게 성대묘사 가능할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예, 신뢰 맞습니다. 아 근데 참 제가 저 미국서 대학 교수를 할 때는 거의 쇼맨처럼 강의를 했거든요. 미국 아이들한테 그 강의 평가 잘 받으려고 외국 놈 강의 뭐 영어도 못한다 뭐 이런 평가 받는 것보다 진짜 끝내준다 이런 평가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옛날 제가 개발한 건데요. 수족관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했더니 그 안에 있던 물개 열 몇 마리가 전부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통한다고 확신이 드는데 그냥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독특하게 해야 합니다. 소리를 들이마시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우, 바로 이것이 저희가 최재찬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저희 저술가 두 교수님께서 저희 두 분님께 저희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질문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지구의 생명 중에 성공한 생물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것일까요? 일단 저 깜짝 놀랐고요, 선생님. 한번 처음 저도 처음 듣는 저희 관계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거여서 혹시 여기서 강연을 하려면 이런 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예, 토론자로 초대된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정말 그 시대의 화두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오늘 토론자로서 조금 딴지를 걸어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연을 듣다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뭐셨죠? 네. 예. 진화를 네. 할까요? 저는 예. 되게 이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생물학적인 이유보다는 물리학적인 이유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생명체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걸 세균이라고 치면 박테리아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박테리아가 가장 많았고 한 38억 년 전쯤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실 박테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에 인간이 어디에나 있다고 하셨지만 인간보다 더 이 세균이라고 하는 이 종은 더 생명체는 훨씬 더 많은 곳에 더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생물 양으로 치면 여전히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생명이 다양해지는 게 어떤 트렌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물리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하게 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물리적인 법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정대기 선생님 그 말씀에 뭐 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지금 네로라 하는 그런 존재들은 거의 전부 다 그 유성생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무성생식을 하고 있는 지금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강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거 하나하나의 종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뭐 갑자기 고꾸라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보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갖고 있는 그 저 장점이자 결점이 잘만 되면 무지무지 잘 나갈 수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단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 가늘고 길게 가는 것들이 오래 살아남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지나친 선택과 집중보다는 다양해지는 방향이 오래 살아남는 전략으로 훨씬 유리했지 않았을까? 그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토론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성의 기원에 대해서 성의 진화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양성의 진화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명의 거대한 역사를 보면 한 38억 년 전에 시작해서 한 15억 년 전까지 사실 무성생식하는 종들 생명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균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유성생식을 하게 됐고,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이제 감수 분열을 하고 그래서 암수가 만나서 이제 그 번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겠죠.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지구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쌍둥이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생명체가 38억 년 전에 똑같이 시작됐는데 한쪽에는 15억 년 전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의 생명체처럼 실제로 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칵테일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진화시킨 건데요. 그것이 있었던 세계하고 그것이 없었던 세계, 다시 말해서 15억 년 전쯤에 그런 일이 없었던 지구를 생각해보면 쌍둥이 지구겠죠. 어떤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 지구의 두 지구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쪽 지구는 굉장히 밋밋하고 한쪽은 정말 컬러풀하다. 그 컬러풀하게 만든 게 바로 이제 유성생식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의 진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성생식, 성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뭐 장대기 선생님이 더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탤 거가 별로 없는데, 결국은 사실은 유성생식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막상 유성생식 하는 존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밀당을 찾아야 해야죠. 되고 밀당을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되게 골치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를 섞을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장점 때문에 지구에 지금은 그 대부분의 이런 그 잘 나가는 생물들이 대개 다 유성생식을 하고 있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지구에 만일 성이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지구는 그 밋밋하지 않았을까. 물론 거기에도 장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하셨지만 세균들끼리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절대로 그 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종다양성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또 뭐 그 유전자 다양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형태의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다양성이니까요. 아까 제가 우리 인간 세계의 다양성을 약간 언급을 했는데, 다양성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무성생식만 하는 그런 세계의 다양성은 아무래도 여러 각도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수님이 유전자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아까 강연에 나왔던 그 DNA 헤드쿼터는 진짜 있나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데가 한번 있다고 상상을 제가 해보고 네. 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두 분 대표 저서에는 모두 다 다윈이 들어갑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다윈 지능, 장대익 교수님은 다윈의 식탁, 다윈의 정원 등 다윈 3부작이 있습니다. 진화하면 당연히 다윈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배운 생명 다양성도 다윈의 이론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강의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랑 선생님의 유일한 경쟁은 다윈에 대한 충성입니다. 네. 누가 더 다윈에게 충성하는가, 누가 더 다윈을 사랑하는가. 근데 그 열정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선생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 책 제목에 다윈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제 책은 더 많습니다. 모든 게 다윈에게 시작됐다고 생물학자들은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생명의 다양성 측면에서 저는 단초는 제공했지만 또 한편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연 선택을 말씀하셨고 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다양성의 원천은 사실은 변이의 출현이고 또 발현이거든요. 근데 다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윈은 유전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론을 심지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했지만 어떻게 이런 변이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그 변이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사실은 선택이 가해져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생명체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이가 다양성의 원천인 거죠. 그 원천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은 유전학, 발생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더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1980년대쯤에야 그 분자 유전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 이보디보라고 하는 진화 발생학이라는 학문이고,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유전자가 이 세포 내에서 발현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다양성이 생기고 혁신이 생기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충분한 이론을 갖게 됐거든요. 그 말씀을 좀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그 장대기 선생님이 이보디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소개를 이제 하시는 과정에서 예전에 저도 같이 읽었는데, 다윈은 어떻게 보면 변이가 어떻게 생겼냐는 별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목은 종의 기원인데요, 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윈 별로 설명 못했어요, 그 책도. 근데 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택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거를 열심히 설명하신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장대기 선생님이 종의 기원 번역을 다 마치고 제가 지금 제 대학원 수업에서 그 책을 저 번역한 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대학원생들이랑 읽고 있는데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는 제가 종의 기원을 잘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그 번역문을 원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학생들이랑 토론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그 안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답변이 전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기는 답변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윈 선생님은 글을 좀 모호하게 쓰시는 편이세요. 그 좋게 표현하면 포괄적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윈의 후예인 저희들은 다윈은 몰랐는데 우리가 내가 발견한 거야 이러고 뭐를 쓰려고 그러면요, 다윈 책 잘 읽어봐 이런 얘기가 꼭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다 보면 나는 우기고 싶어요. 아이, 다윈 선생님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잖아, 이건 이거고 내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충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다윈 선생님이 군데군데 이런 힌트는 또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주 정식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다윈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하기에는 그 한 분이 평생을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거의 모든 각도로 다 생각해 보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학계에서 같이 대학의 교수로 살면서 뭐 논문 내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산 분이 아니라 혼자 집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고 뭐 저 받고 이러면서 정리하고 이래서 저는 그분의 그 연구 스타일을 우리 동양 그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스타일이라고 제가 언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은 나에게 뭐라 그럴까를 굉장히 신경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책에도 질문이 새로운 좋은 질문이 들어오면 개정판을 낼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는데 아마도 집에서 혼자서 1인 다역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해갖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답을 쓰시고 또 혼자 앉으셔서 아니 다윈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런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 제가 더해서 1년 동안 그거 답 쓰시고 역지사지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한 개인으로서 그 커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구석을 그분은 다 조금씩 건드리신 거예요. 다윈 미워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장대기 선생님은 다윈은 변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뒤지면 어딘가에 조금 얘기하신 데가 있을 거다. 야, 다윈 근본주의자의 말씀이십니다. 아, 정말 해재천 교수님은 다윈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인 왜 다양성인가에서 다양성은 그 자체로 좋은 가치인가요? 저도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강의에서 되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론자 입장에서 다양성 자체가 내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가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생명체가 유전자 셋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유성 생식을 함으로써 혹은 다세포를 만들므로써 문제를 환경과의 문제, 동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전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다른 전략이라 함은 일종의 다양성과 대비되는 통일성, 우리가 그걸 유니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리스크일 수가 있는 거죠. 의견을 모으기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지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과 함께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통일성인 것 같아요. 유니티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다양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되게 본래적으로 최상의 가치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거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유니티를 갖고 있으면서 그 유니티 안에서 변주를 만들어서 다양해졌을까,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썼던 전략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기려입니다. 다양성이 그 아주 내재적인 그 훌륭한 가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장대기 선생님이 스스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렇게 대비시켰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무성생식이 오래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다양성을 상실하다 보면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양성하고 통일성을 대비시키는 것보다 다양성하고 저는 창발성을 연결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국립생태원의 저 핵심 가치를 만들 때 다양성, 창발 이렇게 다 집어넣은 사람인데요. 다양성이 지나치면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창발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아까 뭐 물리학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평생을 생물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래서 그 생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혼자 참 많이 해봅니다.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진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학하고 화학하고는 너무나 다른 학문이라는 걸 느낍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여야만 하는데 그게 조금 비끗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학문처럼 보이는데 생물학은 1 더하기 1이 2인 경우보다는 2보다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농담으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간세포 하나씩만 쭉 꺼내주시면 제가 저쪽에서 다 모아보겠다. 간세포 잔뜩 모아놓으면 뭐가 되냐. 간땡이죠. 근데 이번엔 간세포 모으는 게 아니라 심장세포를 하나씩 쭉 좀 모아달라.
이쪽에다가 심장 샘플을 잔뜩 모아놓으면 이게 그냥 쾅쾅쾅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 세포가 모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박동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생물이거든요. 생물은 아래 단계의 합이 윗 단계로 올라갈 때 합이 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 이상의 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물의 가장 기가 막힌 속성이 창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모이면 자칫하면 한목적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거 너무 다양해 갖고 일 망쳤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조금 불편한데 망치면 망친 것대로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어쨌다고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생물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다양한 짓거리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창발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뭐 좀 너무나 멋진 일들이 생긴 게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양성이 그 자체로 기가 막힌 속성이라고 주장하렵니다. 그러면 그 다양성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멸종하려는 동물을 살리려는 인간의 시도가 어디까지가 생태계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파괴고 어디까지가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이 맥락에서 저는 다양성을 일면 멸종한 생명체 뭐 맘모스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명의 다양성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복원해 보자 라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생명의 세계에서 멸종한 생명체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니까 더 다양해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런 개입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SF에서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생명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성을 위해서 뭔가를 유전적인 조작을 하는 거 유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양성을 결과적으로 막는 어떤 획일화된 아까 그 바나나 농장 말씀하신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근데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의심하지 않는 가치로 생각하는 순간 그런 개입은 되게 괜찮은 거고 뭔가 이렇게 획일화되고 뭔가를 우리가 뭐 유전적인 조작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목표로 가는 것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저도 그 점에서는 뭐 동의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공룡을 복원하는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저는 뭐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태학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 공룡이 살아 돌아왔을 때 지금 있는 이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하면 기껏 하나 살려놨다가 다양성을 훨씬 훼손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생물들을 막아보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생물도 그것도 다양성이에요. 사실은 해충이 잘못 날아온 거는 그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인데 우리가 나서서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거죠. 황소개구리도 식용으로 어떻게 써볼까 하고 들여왔다가 이놈 이렇게 빠져나가갖고 지금 우리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괜히 나서서 하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저 생물들이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전 뭐 그걸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생태계 개입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저희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인류의 미래인데요. 두 교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선호되는 형질들이 이제 그 셋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 우리처럼 누구나 거의 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잖아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생명체일 겁니다. 개체일 겁니다.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율로 이런 자연스러운 일을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맞춤형 아기가 나올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요. 아니면 뭐 약간의 치료 정도를 통해서 어떤 유전적으로 좀 강화된 인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조작을 개입을 통해서 뭐 더 강화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간 인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조치를 취한 인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사이보그화를 또 생각해보면 뇌 일부만 남겨놓고 기계장치를 달고 있는 강화된 인간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인간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을 굉장히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이 돌아다니면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존재자들의 혼돈스러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뭐 그 점에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조금 전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로봇은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그들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DNA를 베이스로 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존재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또 저는 이런 경험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오히려 더 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그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한 100분 정도를 모셔놓고 저한테 와서 진화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또 교회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제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하여간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목사들도 이제 알 건 알아야 돼 그래서 네가 와서 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날 어쩌다가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황우석 선생님 사태 벌어지기 그 무렵에는 당장이라도 복제인간이 나타날 것 같은 걱정이 들어가지고 뭐 논란이 저희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저야 복제인간 우리 생애에는 안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설명도 했지만 만일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느님을 영접하겠다 이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 따라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거는 첫째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첫째 탄생은 어찌 됐든 간에 나를 찾아와서 하느님을 영접하겠다는 복제인간을 거부하시면 그건 목사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세례를 주실 텐데 그러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서 같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일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인간으로서 뇌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는 뭐 이런 인간이라면 그 왜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아, 정말 앞으로는 진짜 인류의 기준이 어디까지 저희가 삼아야 될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 참 오늘 밤이 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객석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볼 텐데요. 객석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갈 예정입니다. 네, 질문들 여기 계신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통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통섭이라고 하면 학제 간의 연계인데 실은 다양한 어떤 영역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통섭이 제대로 되려면 한 학문의 깊이 가 완결이 돼야만 상호 소통이 되고 통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물리학과 천문학은 상대적으로 그 소통과 통섭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정작 그 생물학은 오히려 인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토대는 될 것 같은데 그 기초 학문인 그 물리학이나 천문학과는 좀 통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제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류의 그 핵심을 이해한다면 그 인류를 이뤘던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물리학과는 어떤 이제 통섭의 과정을 겪어 나가고 겪어 나갈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저 물리학자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고 제가 투덜대긴 했는데 사실상 생물학자들의 거의 99%가 다 물리학자고 화학자입니다. 생물을 대상으로 한 물리학자고 화학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생물학이 그 거점을 잃어버렸다고 되게 통탄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생물학자 진짜 생물을 생물답게 연구하는 학자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물학은 물리학과 화학과 뭐 통섭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융합된 학문이에요. 현대 생물학은. 근데 생물학이 너무 물리학과 화학에 제가 거친 표현을 써서 신여가 돼버리면 제 생각에 생물의 어떤 부분은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유리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생명 전체를 보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물학이 생물학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고요.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통섭이 되려면 일단 자기가 확실히 서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저도 철저하게 동의하고요. 학문이 서로 만나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다 먹고 사는 일인데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다 합해서 식학이라 그러자 그리고 다 버무려서 배우자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물리학을 따로 배워야 하고 생물학을 따로 배워야 하고 경제학을 따로 배워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처럼 너무 장벽이 높은 것보다는 넘나들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장벽을 좀 낮춰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생물학은 지금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하고도 만나서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도 탄생했고요. 인지과학도 어떻게 보면 생물학과 근피로과학과 이런 여러 학문이 만나서 탄생한 통섭적인 그런 학문이고요. 뭐 최근에는 뭐 특히 생물학 중에서도 진화 생물학은 정말 거의 모든 학문 분야와 만나서 굉장히 깊숙한 연구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항변하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질문 좀 들어볼까요? 저기 뒤에 계신 가운데 계신 그 검은색 티셔츠 입으신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강의 들어서 영광이고요.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왜 다양성에서 저희 다양성이 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밖에 분화가 안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전부 다 암수로만 구분이 되는데 뭐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뭐 A형, B형 그냥 O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 자체가 좀 더 다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생물학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게 다변화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저희가 진화가 아직까지 덜 돼서 그렇게 이성밖에 없는 건지 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장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보태주세요. 제가 사실은 다윈 지능이라는 제 책에서 이 설명을 좀 했거든요. 성이 두 개가 아닙니다. 식물은 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꽃 안에 암술 수술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꽃가루를 주고받으면 이게 일종의 근친상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수술들이 먼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이 날아와서 그 벌 몸에다가 자기 꽃가루를 묻혀주는 일을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꽃가루가 다 없어지면 수술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암술이 우뚝 씁니다. 그때는 이제 꽃가루를 받는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남성으로 시작했다가요. 79% 남성, 21% 여성, 뭐 47% 남성, 뭐 몇 퍼센트. 이게 무궁무진한 남녀 이 저 단계로 쫙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동물은 그냥 딱 둘밖에 없나? 아닙니다. 동물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미에서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너 개의 성이 동원이 돼야 여왕개미를 만들고 또 일개미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놓고 봐도요. 중세까지만 해도 성이 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 간에 이른바 요즘 우리가 브로맨스라고 하지만 남성들 간에 동성애가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여겨지던 유럽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그때는 간성을 아주 정당한 성으로 양쪽 성의 속성을 대충 다 갖춘 그래서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허메프로다이트 그 동상이 가슴은 여성 가슴이지만 생식기는 남성이잖아요. 유럽의 그 문화에서는 성을 다양하게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염색체의 발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생물학에서 성은 두 개다라고 XY 염색체 때문에 지나치게 명확하게 구분해 준 점도 약간 있습니다. 사실은 성을 영어로는 섹스라고도 하고 젠더라고도 하잖아요. 섹스는 어쩌면 XY 염색체 때문에 둘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동물에서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에서 젠더, 성의 역할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죠. 우리들 중에 남성이지만 상당히 여성적인 남성도 있는 거고 뭐 오히려 그 옛날 중세까지만 해도 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었는데 오히려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되게 고지식해졌어요. 남자, 여자, 중간은 없고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런 고지식한 그 구분이 옳은 건지는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만 못하면 이제 질문 이런 의도로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성세포가 두 개밖에 없느냐, 그죠?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연구에 따르면 원래는 두 개만이 아니에요.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로 수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성세포의 크기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크기가 예를 들어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있으면 세 개가 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은 뭐냐면 두 개의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 더 고정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되게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이 만나려면 양쪽이 움직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아이도 움직이고 부모도 움직이면 아이를 찾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에 경찰서에 가 있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움직이는 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효율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만나기 위한. 그래서 성이 원래 성세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었으나 수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짧은 질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네. 저도 그 다양성에 대해서 좀 질문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는 이제 인류의 다양성, 그 호모 사피엔스의 다양성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까 그 얘기에서 나온 듯이 그 저커버그가 뭐 중국계 저 와이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최근 그 인류 전체의 그 유전자 칵테일 실험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 뭐 이렇게 상황인데 사실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이렇게 크게 불리고 뭐 푸른 인종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인류가 한 사람으로부터 퍼졌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지만 그렇다고 쳐도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전지구적으로 확 퍼졌을까요? 하는 게 궁금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디 인류 그 퍼짐에 빅뱅 내지는 인플레이션 같은 게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적어도 이제 역사 시대 이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역사 시대에 있는 이미 흑인, 백인, 황인 다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뭐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강연에도 오실 건가요? 이상희 교수님이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희 교수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약간의 사전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학계에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다 갈렸다는 학설이 있고요. 세계 몇 곳에서 따로따로 침팬지 비슷한 어떤 그 공통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갈려 나오는 그 기원이 여러 개가 있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상희 교수님은 후자 학설 쪽의 사람이고요. 아직도 절대 다수는 전자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두 주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번 강연에 나오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저희가 과학 외전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두 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익 교수님 먼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생명과 우리 인간이 다른 측면은 이거 같아요. 다른 동물, 식물들, 다른 생명체들은 다양성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다양성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을 이 자연계에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생태적 다양성을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다양성은 자연의 생태적 다양성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재천 교수님.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 그냥 여기 붙어갈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을 제대로 하면서 다양성을 스스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류의 미래까지 한번 인류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기원 시리즈를 하면서 이 주제를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인류의 기원을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신다고 합니다. UC 리버사이드에서 이상희 교수님께서 오시네요. 도대체 호모사피언스와 네안데르탈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인류는 언제부터 인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주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패널은 이화여대 장일권 교수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1에서 6강을 통해서 우연히 양자효동을 통해 우리 우주가 생기고, 우연히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가 생기고, 우연히 세포내 공생을 통해서 진핵세포가 생기고, 또 우연히 지구의 산소가 충분하여 이렇게 인간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희박한 확률로 결합해서 탄생한 인류가 스스로 멸절하는 방향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봅니다. 인류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그런 밤입니다. 지금까지 서민아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